가능성과 푸른 희망이 잠재된 땅 아프리카. 최고의 인재들과 기술로 세계를 이끄는 대한민국. 지난 2006년부터 한국과 아프리카는 공동 번영을 위해 한 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를 열어 경제개발 경험 전수, 자원개발 협력 등 다양한 협력 의제를 논의하고 추진해 왔는데요. 경제협력의 장 한 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아프리카 행사로 기획될 예정인데요. 이에 지난 4일 유일호 부총리는 본 회의에 앞서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는데요. 홍보대사로는 그동안 무한도전을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따뜻한 이미지를 전달해준 정준환 씨를 위촉했습니다. 무한한 잠재력과 가치가 있는 진짜 이 아프리카 이 대륙을 위해 또 우리나라와 이 경제적인 여러 가지 협력과 또 같이 함께하는 어떤 번영에 제가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이만큼의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2년 동안 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신발도 선물 받은 열심히 뛰겠습니다. 이날 위촉식에서 유 부총리는 이번 4일간의 행사 기간 동안 민간과 공공 영역을 아우르는 역대 최대 행사가 될 것이라 밝히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국내 기업들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이번 코앞백은 지금껏 차곡차곡 쌓아온 한 아프리카 협력 관계에 대해 지난 10년을 평가하면서 다가올 10년을 준비하는 무대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. 함께 성장하고 번영하는 한 아프리카 경제협력 장관회의. 이번 행사가 한국과 아프리카 모두에게 성공적인 만남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.